저렇게 가다 보면 써 있네요. 잘 했어요. 카데스 바네아. 그렇죠. 자, 이 카데스 바네아가 이집트 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전망대까지 가려면 경비가 아주 삼엄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냐, 정세에 따라서 옛날에 그냥 들어가게 했는데 개방이 됐었는데 요즘은 1년에 딱 한 번 한우카라고 하는 그 절기 때만 열어주기 때문에 참 어려. 그만큼 가기도 힘들고 경비도 삼엄하고. 네. 그렇지만 저 화면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네네. 자 그림 보시죠. 야. 자 저렇게 힘든 곳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안내판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딱 보면 네. 저 표시가 된 저 부분이 약간 시커멓기 때문에 저기도 오아시스예요. 아.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카데스 바네아다. 아. 그래도 오아시스 있네요. 네. 네네. 자 열두 정탐꾼이 뭘 갖고 왔을까요? 자, 열두 정탐꾼이 뭘 갖고 왔을까요? 이건 조금씩 뭘, 네, 뭘 갖고 왔는데? 왔어요?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고 왔어요? 정탐하고. 정탐하고. 정보. 뭐 눈에 보이게 많이 해야 되겠는데. 예. 흙을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네. 만나. 과일. 과일. 바나나. 저기 네가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즘은 바나나를 키워요. 예. 과일 무화과. 무화과도 있기는 하지. 아보카도? 힌트, 힌트를 좀 주세요. 망고. 힌트. 힌트. 그걸 즙을 만들어 먹어요. 포도즙. 그. 아, 포도? 아, 이거, 지금 이거. 야. 이게 시청자. 방청객 되시는 분들도 다 아는 거죠. 알죠? 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들었으니까 아는 거죠. 아니요, 안 들어도, 안 들어도 알죠. 예. 저는 그 집이라 그래서 녹즙이거든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알아보라고 하죠. 아. 그거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직접.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포도. 말로가 아니고. 아. 그래서 포도를 이제 갖고 오는데 눈으로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메고 오잖아요. 우리 성경은 응? 저 포도송이 하나만 따오면 네. 메고 올 필요가 없겠죠. 아. 그럼 둘이 메고 오려면 얼만큼 포도를 따고 왔던 거예요? 저렇게. 와. 저거는 이제 포도 한 송이를 그려놨는데, 아. 네. 그냥 심벌이라 한 송이를 그려놓은 거고 네. 실제로 갖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덩쿨 이렇게. 네. 나무 가지 아이. 이거를 이해하려면 예. 지도를 봐야 돼. 오. 지도를요? 이제 포도송이를 자 네. 보세요. 카데스 바네아 네. 찾으셨죠? 이제 많이 봤으니까 네네. 조금 올라가면 거기 부엘셀바가 있어요. 약간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사해바다 가운데에 헤브론이 있어요. 자, 그러면 헤브론에서 부엘셀바까지가 하루 길이에요. 아. 그 다음에 부엘셀바에서 카데스 바네아까지가 하루 반이야. 그러니까 포도를 헤브론에 딱 땄다 며칠 만에 오는 거예요. 하루 응. 하루 반이니까 이틀 반 이틀 반 3일로 하시죠. 자 그러면 언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포도가 열릴 때니까 당연히 여름이잖아 포도가 날 때. 그럼 이스라엘은 아. 6월 말이나 7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네. 포도가 열릴 하드 해가 태양볕에 있을 때 포도를 따온 그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와야죠. 아무리 빨리 와도 일단 다 먹고 뱃속에다가 정장을 해놓고 와야 되지 않을까? 말려야 되나요? 네. 아니 말리면 효과가 없지. 이렇게 아. 비옥하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야. 어떻게? 그대로 보여주려면 다음 시간에 할까? 요거까지는 얘기. 아, 진짜. 아, 야. 요거까지는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야, 요거까지.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오. 예. 밑둥이를 잘라와야 돼. 아~ 밑둥이를? 그러니까 포도 하나를 딱 끊으면 예. 이틀 반 만에 시들어오죠. 아~ 그러니까 나무 밑을. 그렇지, 밑을 그렇지, 짜면 그렇지. 이틀 반 동안 그동안에 이 그렇지, 밑둥이 그렇지. 있잖아. 네네, 그래서 네네. 둘이 메고. 지혜롭다. 아~ 그래서. 아~